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2부로 시작합니다. 자,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문의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선착순이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2부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고요. 플랜 A 연구소 왕설량 팀장님 오늘도 자리하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시장 움직임부터 다시 봐드립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16포인트 상승한 2017로 장을 출발했고요. 지금은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3포인트 상승한 2004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나 급등하면서 119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어제도 0.6% 올랐었고요.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입니다. 현대차도 0.9% 오르고 현대모비스도 1% 이상 오르고 있는 반면에 기아차는 0.4% 정도 눌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주의 흐름은 눈에 띄게 둔화가 되는데요. 포스코 어제 0.5% 빠졌었고 현재도 0.12% 조정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 밖의 종목 더 보죠. 현대중공업이 0.6% 오르는데요.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한 조선주의 흐름 오늘도 좋고요. 하이닉스도 0.3% 오르면서 전기전자업종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어제 2.7%나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에 0.3%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37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금융주를 좀 살펴보면 신한지주가 1.2% 하락이고 KB금융이 0.4% 정도 빠집니다. 어제장에서 금융주 강세였는데요.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밖에 종목 좀 더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0.4% 강보합권에 있고요. 어제 LG그룹 주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LG전자 오늘은 보합권에 있고요. LG디스플레이가 0.3%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LG는 1.29% 강세군요. 7만 원 회복했고 7만 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0.2% 정도 빠지는 반면 삼성중공업 아까 전에 조선주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0.7% 오르고요. 현대건설이 강보합권에서 보합권 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포인트 상승한 539로 장을 출발했고요. 시초가보다는 다소 오름폭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537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보겠습니다. 0.5% 어제 강보합 마감했던 셀트리온이 오늘 보합권 내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시제 오쇼핑이 0.1% 밀리는 반면에 다음은 1.2% 강세입니다. 어제도 1.7% 강세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서울 반도체가 어제 2% 급등을 한 이후로 오늘도 추가적으로 1% 가까이 오르면서 26,150원 선 회복을 했습니다. SFA가 1% 이상 반등을 주고 있고요.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젠백스가 1%대 조정이 나옵니다. 어제는 강보합 마감이 됐었고요. SM이 0.5% 하락인데 어제장에서도 3.6% 급락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안철수연구소 어제 강보합 마감했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소폭 더 오르는데 여전히 주가는 82,500원 선에서 부진한 모습입니다. 골프존이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강하죠. 1.3% 상승한 66,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덕산 하이메탈, 또 성우 하이텍, 메디포스트까지 1에서 3%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시장 움직임 전반적으로 봐드렸고요. 전문가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홍희진 팀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봐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옵션 만기가 지났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4,200억 정도의 순매도를 좀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 이후에도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는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에는 외국인의 방향성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은 시장 윗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을 테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면은 시장을 추세적으로 윗방향으로 보시는 건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규모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330억 정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러한 부분이 오후장 가서 좀 더 확대되는 흐름이 좀 나온다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은 뭐 기관이 어느 정도 좀 하방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좀 적감해서 좀 가담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관도 이제 2000포인트 이상권에서는 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오히려 좀 매도하는 흐름
흐름을 좀 보여주죠. 그러니까 기금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2000포인트 이상권에서 매도가 좀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20억 정도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투신 같은 경우도 쭉 적극적인 모습은 아직까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도한 흐름이 연출될 경우는 시장은 충분히 하락전환하면서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베이시스 자체는 콘텐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인 것만은 좀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뭐 전일 뉴욕 시장이나 이런 부분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 일단 오후 시장 가서 좀 회복을 해주는지가 앞으로 시장 방향성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별로 지금 확인을 해본다면 단연코 IT가 지금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삼성전기, LG이노텍, 하이닉스, 그다음에 LG전자라든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일단은 좀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 음봉을 좀 길게 그려내고 있죠. 장 초반에는 2% 이상권의 상승도 좀 나왔었는데 일단은 좀 밀려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뭐 현대중공업 등 역시 마찬가지고, 기타 지금 화학주 같은 경우는 뭐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일단은 하락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거. 좀 부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인 업종을 보시면은 어떤 특정 업종이 급락을 하는 흐름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1%에서 2% 아니면 그 이하권에서 지금 약보합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IT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 자체는 흐름이 상당히 좀 부진하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업종이겠죠. 현대차가 그래도 광부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아차가 그래도 일단은 뭐장 초반에 조금 더 크게 밀리는가 싶더니 일단은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와 지금 IT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큰 그런 업종군들이 좀 살아있다라면은 뭐 단기적인 급락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 종목들이 좀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장은 뭐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어느 정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시장을 끌수 있는 그런 업종이 지금 좀 나와주는 것이 가장 좀 시급하다라는 부분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 모드에 좀 들어가 보이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머지는 뭐 추가적인 전략 부분에서 좀 드려 보도록 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상황 봤고요. 코스닥 흐름 짚어주십시오. 예, 지금 뭐 코스닥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 양호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0.3% 정도 이렇게 강보합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딱한 가지입니다. 역시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오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까지 이어오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장에서는 코스닥 지수 그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오늘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 코스닥 그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업종별로 한번 상승률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종입니다. 그리고 또 운송 장비와 그리고 부품 관련된 업종이 또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지금 최근에 이 운송 장비 관련된,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약세를 계속 띠고 있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아이패드가 이제 또 새로운 아이패드가 나왔습니다. 아이패드 3는 아니지만 새로운 아이패드가 나옴으로써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최근에 눈에 띄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편승돼가지고 소프트웨어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관련돼가지고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지금 박스권을 딱 그리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정고점을 계속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지금 5일선하고 20일선이 맞닿았고 5일선 위로 이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얘기를 드리고, 또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다시피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게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는지, 그리고 또 기관이 반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관련된 종목들로 한번 지금 강하게 지금 상승하는 종목 한 가지만 좀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강하게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많은 투자자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10.5%, 그러니까 10.5%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온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이 회사만큼 탄탄하게 잘 마크하고 있는 회사가 없다라는 그런 투자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한 가지 또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습니다. 다날이라든지 이니시스 여러 가지 업체 있는데, 그 업체들하고 같이 비교해 봤을 때도 이 업체가 가장 좋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향후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제는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장도 열립니다. 그러니까 NFC라는 시장이 열리는데, 그거와 같이 곁들여 가지고 본다고 해도 충분히 향후적으로 괜찮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전략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열두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인의 전문가께서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동부증권 일산 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상승 추세를 대비한 대형주를 매수할 시점이다 하셨고요.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께서는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고 IT 부품주가 매력적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서 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께서는 지금은 코스피가 2000선 안착을 테스트하는 구간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2004선에서 움직이죠. 교보증권 청담 지점의 채용 대리께서는 FTA 관련주에 다시 관심을 가질 시점이다 하셨고요.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 잠시 뒤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만기일 이후로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살펴봅니다. 박성일 연구원부터 보죠. 지금 주식 비중이 40% 있으신데요. NC소프트, 강원랜드 이렇게 두 종목 있으십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크게 등락을 하고 있지는 않은 가운데, 어제 종가 기준의 수익률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두 종목을 매수를 하시는데요. 먼저 사는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비중 20% 들어가시는데요. 매수가를 29,750원 제시하셨습니다. D램 현물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한 종목을 매수하시는데요. 대한항공입니다. 이제 유가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 감소가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에 20%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매수가를 54,900원 주셨는데,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매수가 부근이니까 함께 사실 분들은 매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박재민 팀장 포트폴리오 봅니다. 두 종목이 있으시고요. 수익이 모두 나고 있군요. 현대산업이 5%, 삼성테크윈이 매수가 대비해서 10% 이상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오늘 추가적으로 한 종목을 더 사시는데요. 이노칩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성장으로 실적이 호전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셨고요. 25% 매수를 하시는데 매수가를 11,4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훈 연구원 포트폴리오 봅니다. 한 종목 있으신데요. 비중이 많지는 않으세요. 10% SK를 사셨습니다. 수익이 매수가 대비해서 1.2%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이 많은데요. 다음에 어떤 종목 사실지 좀더 두고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채용 대리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광명전기 있는데요.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6% 정도의 수익이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홀딩하시겠다는 의견이시고요. 현금 70% 들고 가십니다. 자, 이어서 정영훈 연구원 포트도 보겠습니다. 세 종목이 있으신데 세 종목이 모두 수익권 내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 제이콘텐트리, 수산중공업이 각각 8%, 7%, 4%의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오늘 제일모직을 매수하신다는 의견을 주셨군요. 매수가를 94,800원 주셨습니다. 신규 사업의 높은 성장성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보겠습니다. 박재민 팀장 삼성 테크윈이 10% 수익 내면서 1위에 올라 있고요. 정영훈 전문가가 덕산 하이메탈 J콘텐트리를 2위와 3위에 올리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오늘 순위 변동이 좀 있는데요. 일단 1위와 2위에는 변함이 없고요. 박재민 팀장께서 3위에 올라오셨습니다. 8.8% 누적 수익이 기록 중이고요. 박성일 전문가 8.6% 수익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예, 5인의 포트폴리오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 연결해서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이 오르기는 하는데 시초가에 갭상승했다가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 네, 우선 뭐 금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선물 옵션 그 만기일 영향에 따른 어느 정도의 좀 지금 연속성이 좀 이어지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이 같은 경우에 뭐 전일 그런 프로그램에 의한 그 물량 출회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시초가 상승 출발 이후에 좀 이렇게 뭐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크게 뭐 변동성이 뭐 클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만기일 이후에 이제 뭐 점차적으로 좀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면서 좀 추세적인 상승 기조가 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무엇보다 현재 단기적으로 대외 악재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스 국채교환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될 예정 인데다가 뭐 지난달 그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크게 좀 악재가 나올 만한 부분은 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좀 미국의 중앙은행이 좀 뭐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뭐 내놓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유동성 장세 또한 지속될 것으로 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지수가 지금 한 2000포인트를 지금 넘어선 상황에서 어느 정도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좀 어느 정도 좀 등락을 좀 거듭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짧게 좀 매매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좋은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정영훈 연구원 포트폴리오 종목을 볼 텐데요.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이 일제히 수익을 내고 있고 추가로 제일모직을 어제 종가로 매수를 하셨군요. 오늘장에서도 오르기는 하는데 지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종목 사신 이유를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우선 뭐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 뭐 시장에서 뭐 주목을 받지는 뭐 못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상황에 크게 상관없이 좀 안정적인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뭐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신규 산업의 신규 사업의 그 높은 성장성과 함께 뭐 앞으로 뭐 점진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그동안에 뭐 주가가 지금 2000포인트를 올라오는 동안에 상당히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이유가 작년에 좀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1분기에 그 전체 실적이 어느 정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2분기부터는 이제 업황 회복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양호한 실적이 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뭐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작년 한 11월 지금 저점 부근에 지금 형성이 주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뭐 추가적으로 빠질 부분은 없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의 흔들림이 온다 하더라도 하방 경직성을 뭐 강하게 좀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좀 투자자분들께서 좀 안정적인 좀 투자 대안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모직 봐주셨고요. 그 밖에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 중에 AS 해주실 종목이 있을까요? 우선 뭐 지금 뭐 덕산 하이메탈과 J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좀 좋은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셔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제가 뭐
계속해서 뭐 강조를 드리지만 수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뭐 지금 단가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를 하셔도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외형과 수익성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좀 지속하고 있고 뭐 향후에 업종에 대한 지금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 큰 조정 없이 주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기계 장비 평균 그 PER이 한 9.6배 정도 되는데 지금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PER 약 한 600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평가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 시 계속해서 뭐 매수를 하셔도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뭐 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끌고 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 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들 수익이 좋은데요. 이번에 사신 제일모직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솔로몬투자증권의 정영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19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움직임 다시 보고 이 시각 특징주까지 짓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한 시간 만에 찾아온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한번 자세한 지수 흐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장 초반 상승폭과는 달리 조금 지수가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2000선은 지키면서 전일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2004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수급 상황에서 기관은 한 시간 전과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순매도 보이다가 현재는 522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41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4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537선입니다. 수급 상황 한번 어떤지 살펴보실까요? 코스닥도 오늘 코스피 마찬가지로 기관들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기관은 9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50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시간 전과는 달리 27억 원에서 현재는 28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일 대비 2원 10전 하락한 1116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15원대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주 1111원까지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2월 박스권 하단권인 1115원 선이 조금은 낮지 않다는 평가가 있음에 따라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10원 장 초반대에서 움직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1% 상승했습니다. 오늘 뭐 애플의 IT 업종이 어제 상승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했는데요. 포스코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어제 이어서 0.3%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0.9% 하락했고 현대차는 0.4% 상승한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조선주 다시 1%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정유주 오랜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0.3% 하락했습니다.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0.2% 상승했고 신한지주 1.6% 밀리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은 1시간 전에 0.5% 강 보합권에 머물렀는데 현재는 0.1% 상승하고 있습니다. CJ오쇼핑은 장 초반 상승하나 싶더니 다시 0.6%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어제 상승 2% 정도 상승했는데 오늘은 조금 0.9%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도 포스코 계열사 좀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0.6%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SFA 장 초반 1.3% 강한 모습이었습니다만 현재는 0.6% 상승한 모습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0.4% 상승했는데요. 그래도 연이은 하락세에 그래도 조금 힘내주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은 0.3% 상승했고 젠백스는 1.7% 밀렸습니다. SM은 요즘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0.3%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IT주가 경기 개선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IT주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또 그리스 우려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0.3% 상승했고 LG전자 0.2%, 삼성전기도 1% 넘는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 SDI는 0.3%, LG디스플레이 0.8%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주들이 장 초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대중공업 0.9%, 삼성중공업도 0.8%, 현대미포조선이 좀 눈에 띄네요.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대우조선해양, SDX조선해양도 0.1%에서 0.8%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룹주들 움직임이 좋은데요. 특히 LG그룹 움직임 좋다가 다시 나빠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0.2% 상승했고 LG텔레콤 0.8% 상승한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LG 움직임 장 초반 좋다가 지금은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두산그룹주가 자사주 소각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0.1% 상승했고 두산건설도 1% 넘는 상승률, 두산인프라코어가 눈에 띄는데요. 1.5%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정치 테마주 한번 살펴보실까요? 정치 테마주가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로 동반 상승, 도발에도 불구하고 동반 상승 중입니다. 우리들 제약은 3.6%나 상승했고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도 1%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신세계 인수 소식이 사라지면서 한국 화장품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상승세 이어가다가 오늘 하락한 모습인데요. 12%나 밀려났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335원 밀려나면서 2,26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좋은 계획 많이 세우셔서 금요일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화상통해서 오늘도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기분 좋게 갭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지금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2003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오늘 시장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반등 포인트를 잡았더라도 실제로 주가가 좀 유지가 돼줘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상승으로 좀 더 유지가 되고 추가 상승을 하려면은 어제하고 오늘 반등 자체가 좀 더 유지가 되면서 한 2010포인트 선 이상으로는 주가가 올라서 있어야지만이 좀 하락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진행을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2004포인트 정도인데요. 조금 더 반등 포인트가 잡히면서 기관의 매수가 강화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하로 추가로 밀린다든가 상승 자체를 유지를 못한다라면 그때는 약간의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 그동안 1월 달부터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온 것 때문에 조정 구간에 좀 진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셔서 좀 주의 깊게 상황을 보시는 게 맞겠고요. 현재로서는 2010포인트 전후가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010선이라 하시면 21선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2010선이 21선 정도 수준이고요. 21선에서 주가가 머리를 부딪힌 다음에 밀려나버리는 구조로 하면 아무래도 약세를 탈 수 있는데 현재 제가 판단하는 대략적인 아직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대략적인 부분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도 시장은 긍정적일 가능성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또 기분이 좋은데요. 이제 위원님께서 들고 계신 포트폴리오 종목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탄력이 좀 둔화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금호전기를 교체 매매할 가능성을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금호전기 어제 자르셨군요. 마이너스 1% 정도의 등락이 기록이 됐었는데 자르셨고 새롭게 LG이노텍을 매수하셨습니다. 매수 관점 어떻게 보고 계신지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십시오. 예,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금호전기를 LG이노텍으로 교체를 한 가장 큰 이유는 금호전기가 실질적으로 LED 조명 생산업체입니다. 하지만은 매수 자체는 지금 그 LED 쪽보다는 성장성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LG이노텍 같은 종목들의 매수가 더 많이 몰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 내에서의 진행이지만은 종목 간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단순히 한 며칠 정도의 진행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면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고 또 순환매가 발생을 해서 나중에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리고 LG이노텍은 결국 돌파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같은 업종 내에서 일단 탄력이 저하된다라고 판단해서 금호전기 말고 LG이노텍을 어제 편입을 했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성이나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를 하는 듯 싶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중에 눌림목을 줄 때도 편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도 뭐 어쨌든 간에 어제 편입한 관점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수가는 어제 대략적으로 98,4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잡기에는 좀 가격이 부담스럽고요. 나중에 눌림목을 준다면 다시 공략을 재공략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11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만 5천 원 정도 잡고 있고요.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바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기관 위주의 장세가 나오면서 종목들을 특정 종목만 집중해서 사는 경향이 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종목들, 아직 움직임이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리시는 전략으로 쓰신다면은 또 반드시 좋은 결과를 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LG이노텍 어제 위원님께서는 98,400원에 사셨는데요. 함께 따라 사실 분들은 지금 시점은 아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눌림목 줄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지금 장이 개장된 지가 1시간 30분이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오전장 전략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장이 재미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좀 재미없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좋겠지만 뭐 다른 업종 들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지루한 그런 하루가 아닌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그렇게 쉽게 바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보다도 이제 매도세가 좀 더 늘어나고 있고요. 프로그램 이제 비차익 매도가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시장 수급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를 지금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2,000분대 이상권에서도 뭐 투신이나 기금의 매수가 좀 지속이 된다면 기관으로 인한 시장 반등을 좀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일단은 매도 혹은 좀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관망세를 좀 띄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루 흐름이 좋지 않다 그래갖고 뭐 시장이 완전히 꺾였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있는데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오늘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오후 시장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증시 시간 뭐 급등했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다우나 뭐 유럽 시장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그다음에 신흥국 중에 하나죠. 뭐 브라질 같은 경우도 1.5%대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조정보다는 다시 한번 상승 기조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리스 문제가 기존에 있어 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어 왔던 얘기 뭐 특별할 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서 시장이 급등할 만한 그런 요인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좀 당연히 구제금융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막판에 와서 좀 잡음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일어난 부분이 이제 원상복귀된 부분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뭐 새로운 호재보다는 이미 좀 드러난 예, 지금 뉴스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은 좀 관망 자세가 오늘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1961차적인 지지선에 대해서는 지지 흐름이 나온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근데 이제 앞서도 최병구 전문위원께서도 언급 주셨겠지만은 21선, 그러니까 지금 1차적인 저항선이겠죠. 그러니까 21선에 대한 안착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가는 저항선을 부딪히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60포인트가 다시 한번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1선 구간에서 완전히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래도 소폭이나마 오늘 시장 밑꼬리가 좀 달려주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은 관망 자세가 좀 필요하고 오후 시장이 어느 정도 뭐 기관의 수급이 좋아진다거나 외국인의 포지션이 좀 바뀌는 흐름이 나올 때는 그때는 좀 매수가 좀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들어왔던 자금 10조 원이죠. 근데 이제 일주일 만에 우리나라 시장 내답한 금액도 7,500억 원에 지금 상당히 좀 많은 금액이 좀 나와 있죠.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들어온 만큼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 추세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없다라면 일단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단기 수익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단 외국인 포지션보다는 기관들이 관심 갖는 지금 현재로서 뭐 대형주 쪽으로 본다면은 IT라든지 기계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관이 앞으로 관심 가질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일 경우 환율이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가 다시 한번 강세 기조로 뛸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 상승폭 대비 하락폭이 환율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제 6원 50전이나 급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의 반등은 미미하지만은 환율은 지금 3원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만큼 원화 강세, 그러니까 기조가 빨라진다라면은 수출주에는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화 강세 수혜주 쪽으로 일단은 관심을 돌려보시는 것도 일단 어느 정도는 상당히 좀 좋겠다라는 부분 조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관에 지금 관심 있는 종목이 IT 쪽이잖아요. 네. 뭐 최근 앞서서도 최병곤 위원님 포트에 담겨 있었지만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가 많이 오르는데 이 같은 종목을 좀 단기로 쫓아가기는 부담스럽. 그렇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종목 진단으로 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예. 단기적으로 10% 올랐죠. 예, 대형주가 10%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요구가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개선돼서 지금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그다음에 지금 애플 쪽에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보는 관점 시장이 만약에 순환매가 다시 한번 돈다라면은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 그동안에 많이 오르지 못했고 플러스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업종 쪽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쏠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현재 시점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좋은 업종이 아니라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앞으로 트렌드를 지금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시장 흐름 자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좀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뭐 철강주도 그렇고 은행 업종도 그렇고 상품값의 문제가 이들 지금 하락을 이끄는 원인이죠. 근데 이제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는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폭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운임지수 자체가 바닥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임지수 자체가 바닥권이었던 상태에서 경기가 개선이 되니까 운임지수가 같이 상승을 하고 한진해운 주가는 그때 당시 대비 현재로서 두 배 이상 좀 뛰어오른 그런 그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시장이 좋아질 때는 워낙 강세 기조는 지속이 되죠. 그러니까 은행지 같은 경우도 실적 대비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됐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철강주도 그렇고 화학업종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한 그러니까 못한 종목들 실적은 안 좋은 게 아니라 실적은 양호하게 좀 나와 있지만은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 급락한 만큼 상품값이 바닥권인 국면에 있는 뭐 철강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매집을 해 나가시면은 앞으로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큰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희진 팀장님 의견 들었고요. 왕설량 팀장님 오늘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예,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재미없는 장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오늘 장에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이 일단 오늘 오후 3시에 이 그리스 국채 교환 참여율을 이제 공식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맞춰가지고 그 중간중간마다 아마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뭐 그리스 문제가 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당분간 증시에는 좀 훈풍을 가져다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지금 외국인이 계속 이제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까 전에 홍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반대로 이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지수가 버티든 아니면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관점으로 좀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은 기관에 매수하는 종목 그러니까 업종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그 보유하신 분들, 그러니까 대형주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도 지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그리스 문제는 이미 이제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관점도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보유 전략이라든지 또 아니면 신규 매수도 괜찮지 않을까. 신규 매수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기관에 매수하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화학 업종이 강하게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그동안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업종이 화학 업종인데 화학 업종을 이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를 하기 때문에 화학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이 지금 외국인의 비중이 많은 업종들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해줬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중국에서 이제 양회로 인해 가지고 중국 그 수혜주들이 좀 상당히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좀 크지 않지만 어제 시장에서는 뭐 한국에 상장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 15개의 업체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종목들이 어제는 모두 다 이제 한 4% 정도 이상씩 올랐거든요. 그냥 그런 종목들도 이제는 다시 한번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바닥권에 와 있는 한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도 투자하는 그런 포인트로는 괜찮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지금 시장에서는 또 내수 소비 업종 그러니까 한국에서 화장품이라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뭐 OLED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서 좀 강세를 받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IT 관련된 종목 부품 업종이기 때문에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괜찮겠다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의 향후에 설비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내수 소비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겠다. 기계 철강보다는 또 음식료 쪽 화장품 이쪽이 더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왕설량 팀장님께서 계속 주고 계신 거고요. 자, 잠시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보고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 듣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증시도 오름세고 일본도 1% 이상 강세 출발이 됐는데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되죠? 예, 지금 예. 중국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29% 상승한 2,427.19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그 힘은 좀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1%의 상승세 나타내면서 2,400선 위에 안착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또한 이러한 상승 기조 좀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전강 후약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 또한 큰 폭의 상승 기조를 이끌지는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 발표가 있었던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3.2% 상승으로 발표가 났고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전년 대비 상승률 제로로 발표가 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및 생산자 물가지수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까지 나왔던 시장 전망치 3.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만큼 시장 예상치를 하이하는 수준을 보였던 만큼
중국의 긴축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GDP를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러한 가장 큰 이유, 경제 구조 조정을 위해서 목표 GDP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7.5%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정도면 여전히 빠른 성장세고 중국의 정책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졌던 만큼 이러한 움직임이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집값은 완만한 하락 기조를 전망하겠지만 가격의 급락은 없을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 또한 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중국의 세제개혁 추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의 내수 소비 관련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약세로 전환되기보다는 부합권 혼조 혹은 상승폭을 확대하는 게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승폭을 확대한다고 해도 그 폭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오늘 사볼 만한 종목은 좀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만 짓겠습니다. 네. 홍 팀장님. 예, 지금 오늘 대한항공 갖고 나왔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 그렇습니다. 워낙 강세 기조가 유지된다라면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시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장 초반에 제가 매수가를 좀 설정해 왔던 거 이제 54,000원 구간이었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높게 뛰어 오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매수가는 54,000원이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57,500원 고점까지겠죠. 그러니까 전고점 57,500원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5,500원을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하시면 현재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탄력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니까 그 부분에 좀 맞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강세 얘기하셨는데 유가 상승은 부담이 없습니까? 유가 상승을 하더라도 원화 상승률이 어느 정도 좀 상쇄를 시킬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수요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지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도 뭐 고유가 시대이긴 했었지만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좋은 그러니까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보다는 현재로서는 지금 원화 쪽에 조금 더 시장에서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화는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말씀도 앞서서 해주셨었고요. 자, 이번에 왕설량 팀장님 종목 듣지요? 예, 제닉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제닉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하요미팩으로 유명한 그런 업체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가지고 나온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중국에서의 매출이 이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임금 인상이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임금 인상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화장품을 가장 많이 구매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요미팩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이제 많이 팔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매수하는 가격은 지금 가격보다 좀 더 낮습니다. 43,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눌림목을 한번 줘야 되는데 43,500원 한번 눌려줄 때 이때 매수할 하는 가격대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목표 가격은 충분히 5만 원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5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손절 가격 41,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잡았습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플랜 A 연구소의 왕설량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투자 손절병법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